단순 계산하면 2.5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대수로 따지면은 한 3배, 4배 이상 될 수가 있죠. 부산에 있는 지금 사전 협상지 대상지라고 꼽히는 데는 다 중공업 지역 아니면 공업 지역이에요. 엄청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옛 한진 씨와의 부지 개발 사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협상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 게 2018년부터였어요. 네. 그래서 2018년 민간 사업자 측에서 공공주택과 아파트죠. 아파트 형태, 그다음에 레지던스 그리고 각종 업무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안을 부산시에 제시를 한 거거든요. 네. 대규모 레지던스 건축이라는 점에서 제2의 LCT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고급 주거 시설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민간 사업자 측의 계획안에 대해 8차례 협의와 3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2차례 시민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근데 지난해 7월 사전 협상이 마무리에 협상안이 도출이 됐는데 네네. 협상안 확정을 위한 심의를 기다리던 중에 보류가 된 거죠. 전격적으로 민간 사업자 측의 사유로 예, 이 협상이 지금 전격적으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사전 협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방치된 유휴 부지 혹은 대규모의 시설 이전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 변경이라 하면은 용도 지역 변경, 즉 용적률이 상승이 되는 부분입니다. 준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4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 지역은 1000%예요. 2.5배가 차이 나는 거죠. 단순히 400%가 1000%가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건물의 평균 층수에 비해서 스카이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만은 상당한 개발 이익이 나오는 거죠. 단순 계산하면 2.5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대수로 따지면은 한 3배, 4배 이상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개발 이익은 클 것이고 아주 좋죠.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사례가 없어요. 이 두 단계가 그냥 뛰어들어버리는 건데 부산에 있는 지금 사전협상지 대상지라고 꼽히는 데는 다 중공업지역 아니면 공업지역이에요. 엄청난 소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